신작의 발견. 1일 시트콤 크크섬의 비밀. 깐깐하고 절대 카리스마의 소유자 김부장. 숨어? 저기 하는 일마다 신통치 않은 낙하산 출신 신과장. 김과장 아직 안 왔어요? 중국어 수업날인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수업 때문에. 만년 과장 신세를 모면하는 아첨쟁이 김과장.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그들 앞에 놓인 건 허름한 통통배뿐. 설마 저거야? 아니 저걸로 섬까지 어떻게 가요? 가다 가라앉겠어. 게다가 어머! 아 진짜 위에 주시네. 서울에서 오신 양반들? 왜? 되게 잘하신다. 혹시 이 선장님? 네. 가시오. 아니 어려워. 예! 어쩔 수 없이 정치불명의 해적 선장과 출발을 하게 되고. 이들에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밀려오는데. 다름 아닌 타고 왔던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조난을 당하게 됐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술 취해서 주무시는 거라고요. 그날 밤. 기준이 맞냐? 어째 안 읽었다. 난데없이 관을 넘기는 호기심 많은 세 남자. 잠깐만. 아, 왜 따? 아, 자꾸 위에서 물이 떨어져요.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과장님 와서 좀 닦아주세요. 아, 별. 물이 아닌 것 같은데. 응. 어떻게? 뭔데요? 뭐야? 뭔데? 피다! 피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리게 돼. 36개 줄행랑 치는 철부지 3인방. 과연 그 안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뭐야 금은보화? 서프라이즈! 바로 식량이 가득 담긴 보물 상자였답니다. 저기야! 그러던 여기 어느 왔나 봐. 여기요! 우연히 지나가던 배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두 사람. 전문씨! 快了救护信号了吗? 怎么是韩国人? 他们 报警 怎么办? 김과장! 여기서 중국어 실력 써먹겠네? 설명 좀 해줘요. 아, 그리고 경찰서 연락도 좀 해달라고. 어떻게 해. 미쳐졌다. 빨리. 니하오! 我叫 警官boy， 我写中国话，那可好？什么事？战？遭难的吗？ 뭐래? 뭐래요? 我是韩国人，看着不知道吗？说中国话就是中国人吗？为什么发信号？遭难了吗？ 我无意思，我中国，别无意思，我中国的。他们神经病了，如果报警怎么办？咱们还是快点走吧。我怎么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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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怎
같은데. 무인도에 남겨진 이들의 운명은 과연. 지금까지 보고 또 보고 싶었던 명장면이었습니다. 무인도에 영란 씨랑 박수홍 씨랑 1번 떨어진다. 2번 수홍 씨랑 세롬 씨랑 떨어진다. 2번. 자, 선택해 주세요. 3번 나. 자. 야. 아, 근데 저는 진짜. 네. 솔직하게. 솔직히. 네, 솔직히. 네. 진짜. 셋이 같이 가면 안 돼요? 셋이 같이 떨어지면. 욕심 좀 많다. 야. 왜요? 아니면 셋을 다 듣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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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아는데 네. 박수홍 씨가 꿈꾸는 게 행복한 두 가정이에요. 뭐야?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의자왕의 꿈이에요.